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실천,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도 하루 15분 투자로 유익한 건강 정보 챙겨봅니다. 여러분, 요즘 나들이 계획 늘어나면서 야외에서 도시락 정말 많이 드시죠? 이럴 때 주의가 필요한 식중독,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성원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또 이렇게 날이 좋아졌는데 선생님을 뵈니까 기분이 더 좋습니다. 저는 더욱더 좋습니다. 아이고, 제가 더 좋아요. 식중독,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음식 섭취 중에 발생하는 질병인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 식품 매개 질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식품 매개 질환은 식중독, 뭐 식품 매개 전염병을 통칭해서 음식 섭취와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얘기합니다. 아, 실제로는 식중독하고 식품매개 전염병 구별이 모호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식품매개 전염병도 식중독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중독이 발생하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이제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한 250종 이상의 식중독 원인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대부분은 병원체,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이고요. 이제 일부 버섯독 등의 독소나 화학물질 등이 그 원인이 됩니다.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이제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구별을 할 수 있고 또 세균성 식중독은 독소형 혹은 감염형으로 세분화합니다. 네. 식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에는 이제 동물성 혹은 식물성, 진균성, 곰팡이죠. 곰팡이에 의한 자연독이 있고 인공화합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균성 식중독이 식중독의 가장 흔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식중독이라고 하면 여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네. 그런데 봄철 식중독은 왜 더 위험할까요? 그 최근 5년간 이제 월별 식중독 자료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2017년부터 2021년 자료인데요. 그 보통 봄에 시작해서 3월, 네. 4월에 시작해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원인의 대부분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이 상하여 나타나는 세균성 식중독이고요. 네. 바이러스성 식중독도 있습니다. 봄에 이제 대표적인 소풍 음식이 이제 김밥과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지금도 이제 많이 드시고 있는데 그쵸. 손을 많이 사용한 복합 음식이기 때문에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 오염이 높은 음식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이제 부재료 등이 있는데 그 부재료 중에서 이제 수분 함유량이라든가 조리 온도 등이 각기 달라가지고 이제 유해한 미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예, 좀 쉽게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최근 기온과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봄철 해산물 섭취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잘못된 산나물 섭취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야산이나 등산로 주변에 자생하는 야생식물을 이제 산나물로 오인해서 섭취하거나 달래나 이제 두릅, 고사리, 이제 원추리 등 이제 독성이 있는 식용나무를 이제 잘못 조리하거나 비식용 부위를 섭취해서 식중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봄철에 특히 주의가 필요한 식중독 균이 있을까요? 네.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 모두 이제 원인이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크게 이제 독소,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랑 감염, 세균 자체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독소형 식중독의 이제 원인균인 황색 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웰치균 등이 있고 감염형 식중독의 원인균인 병원성 대장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슈겔라균 등이 모두 주의가 필요한 원인균입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이제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도 있는데 역시 식중독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이름이 많이 들어본 것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것도 네. 있긴 한데 네. 이 가운데 치명적인 균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제 대개 그 병원성 대장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그러니까 시겔라균 등 세균성 식중독이 좀 중한 식중독이나 혹은 장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장염 비브리오균은 알코올 중독자나 간질환, 당뇨 등이 있거나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 그러니까 아주 좀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성 대장균 중인 0157이 있는데요. 이 0157에 의해 의한 장출혈성 식중독,
이 질환은 감염력이 매우 강해서 환자의 0.5% 정도가 생명을 잃는 일종 법정 전염병 중에 하나입니다. 소나 돼지의 내장에 서식하는 병원성 대장균 0157이 원인이고요. 덜 익힌 육류나 오염된 우유, 그다음에 덜 익힌 햄버거 고기 등을 섭취할 때 발생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좀 없어질까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가열하면 사라집니다. 따라서 가열하거나 익히면, 충분히 익히면 대부분의 음식은 안전을 한데요. 식중독균이 이미 독소를 만들어낸 경우는 가열해도 독소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독소형 식중독 원인균이 있는데요. 황색포도상규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 웰치균, 퍼프리젠스균 등이라고도 하는데 등이 있고요. 이 중에 황색포도상규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100도씨로 끓여도 쉽게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이제 퍼프린젠스, 요즘에 말씀을 이제 들어보셨을 수 있을 텐데, 네.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라는 병이 있는데 웰치균에 의해서 생기는 식중독이고요. 국이나 고깃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나서 실온에 방치를 할 경우에는 식는 과정에서 이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프가 깨어나서 증식하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 아프가 퍼프린젠스 균이 생존하기 위한 어려운 환경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요. 끓여도 죽지가 않는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휴면 상태로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깨어나서 다시 증식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렇게 가열해도 죽지 않는 균이잖아요. 네. 그럼 의심 증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식중독의 가장 흔한 증상은 음식물을 섭취한 후 발생하는 이제 오심이나 구토, 복통, 설사, 이제 발열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증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증상만으로는 식중독 원인을 감별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음식물 섭취와 증상 발생 간의 시간 간격을 우리가 봐서 식중독균이 이제 병원균인지 아니면 독소 때문에 생긴 건지는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소형 이제 식중독이 있는데요. 독소형 식중독은 이미 세균이 만들어낸 독소를 섭취해서 생긴 거니까 그쵸. 잠복기가 짧습니다. 아, 짧아요? 네, 그러니까 대개 먹고 나서 반나절 내에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황색포도상규균이다.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잠복기가 이제 반나절 혹은 12시간이나 그 이상, 하루 이상 걸리면 대개는 이제 세균 자체에 의한 세균성 장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균이 원인일 수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시간상으로도 좀 구분을 할 수 있겠네요. 또 이 식중독 증상으로 구토, 배탈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독소 때문에 미생물 독소를 섭취한 경우는 대부분 증상이 구토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몸에서 안 받아주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세균 자체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구토도 나타날 수 있고, 이제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이제 뚫고 들어가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설사나 발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혈변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소의 경우는 이제 신경 마비도 일으키고 근육 경련이나 심하면 이제 의식 장애 증상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나요? 아주 드물겠죠.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 식중독이 전염되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염 가능합니다. 진짜요? 이거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포인트인데? 원인이 되는 세균이나 혹은 바이러스가 환자의 대변이나 구토물 등에 존재할 수 있는데요. 네. 이 경우에 이제 대변 경구 감염, 그러니까 유생상 이제 잘 씻질 않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환자의 대변에 오염된 음용수나 이제 먹고 있었던 식품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식중독은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자연적으로 치료되게 놔두는 게 나을까요?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좀 이렇게 쉬시면서 경과 관찰을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개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는 하루 이틀 내에 치료가 되고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탈수가 되지 않도록 이제 충분히 수분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원 진찰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 일반적인 지지요법에도 불구하고 구토가 지속되거나 혹은 설사가 지속되거나 열이 나거나 심한 탈수 증상이 있거나 혈변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보아야 합니다. 아, 피가 묻어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지체 없이 바로 병원을 네, 가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식중독 치료 시에는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식중독 환자는 장 점막이 이제 손상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 기능이 감소돼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은 채 음식을 드시면 소화 흡수 장애로 인해서 설사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포도당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물은 순수한 물에 비해서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식중독 환자는 끓인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드시거나 시중에 이온음료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설사가 심한 상태에도 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면 역시 탈수 예방에 좋습니다. 식중독 증상 중에 구토는 이제 위장 내 독소를 체외로 배출하는 반응이고요. 설사는 이제 장내 독소를 씻어내는 반응이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심하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사용을 하면 장 속에 있는 독소나 세균의 배출이 늦어져서 네. 회복이 지연이 되거나 경과가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못했네요. 네, 진짜 그래서, 이게 다 내보내는 거였네요. 예, 지사제 사용은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네.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의 경과에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는 심한 신장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혈성 설사랑 복통을 주소로 내어놓은 환자의 경우는 특히 덜 익은 햄버거 고기를 먹었다라는 네. 병력이 있게 된 경우는 장 출혈성 대장균을 의심해서 항생제 사용은 하면 안 됩니다. 덜 익은 햄버거 고기를 먹었을 경우 항생제 복용하려고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절대 드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열이 많이 나거나 네. 혈변으로 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항생제를 사용을 합니다. 맞아요. 병의 경과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이 의심될 경우는 이제 항생제 사용할 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네. 이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병원에 찾아가는 게 최고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또 이렇게 지금까지 식중독균의 종류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식중독 예방 수칙이 빠지면 너무 섭섭하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 모든 음식물은 가급적 익혀서 먹고요. 물도 가급적 끓여서 먹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리한 식품을 실온에 두시면 안 되고 가급적 냉장 보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조리된 식품은 철저하게 재가열을 한 후에 먹는 게 좋습니다.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은 각각 다른 봉지에 싸서 용기에 넣어서 서로 섞이지 않게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육류와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을 조리하기 전이나 식사 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혹은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서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부엌 내 모든 곳을 청결히 유지하시고요. 조리대나 도마, 칼, 행주에 청결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상가나 예식장, 수학여행 등 집단 급식 시에는 가급적이면 날 음식 접대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손에 상처가 났을 때는 육류나 어패류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났을 때도 거기로도 전염이 될 수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황색 포도상 균이 있는데 그것이 피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리게 된 경우에는 황색 포도상균이 있다면 그것이 도마에 묻을 수도 있고 음식에도 묻을 수 있고 좀 제대로 씻지 않았다면 남에게 전염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식중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더워지면서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좀 오싹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가시네요. 네, 선생님 오늘도 너무너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익히고 끓이고 빨리 먹자.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익히고 끓이고 빨리 먹자. 자, TV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